오시길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님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린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제가 간만에 유튜브에서 긴진의 음악을 막 찾아듣고 있던 중이었는데 세상에 제가 이 비디오를 리액션 비디오를 안 올렸네요. 사실 이거 되게 나온 지가 좀 된 거였는데 제가 좀 인상 깊게 보고 있던 긴진의 미발표곡인 것 같아요. 긴진이 몽골 랩이 아닌 영어 랩으로 풀로 채운 퍼포먼스가 있습니다. 1월 1일에 올라온 영상인데 Broke and Hungry라는 제목의 곡이고 이게 그 팀벌랜드의 프로모션이 담겨있는 그런 비디오인 것 같아요. 긴진의 라이브 퍼포먼스 하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이 곡의 바이브를 워낙 좋아하고 워낙 긴진은 제가 좋아하는 미국 힙합의 본토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오려는 아티스트이기도 해서 그래서 그런지 게다가 영어 랩까지 이제 해버리니까 더 바이브가 좋은 거예요.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뭐 긴진의 라이브야 뭐 언제나 기대되죠. 긴진의 Broke and Hungry입니다. 야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.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힙합에는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는 팀벌랜드죠. 클래식이지. 긴진 목소리 들어보면 그거 생각나지 않으세요? 제가 좋아하는 옛날 남부 래퍼 중에 주비나일 같은 그런 약간 날것의 느낌도 있어요. 약간 더리 사우스 래퍼의 느낌이 있으면서 그 핫보이즈의 주비나일 같은. 바가 아주 불이 뿜네. 이 플로우만 들어도 알아 이 래퍼의 바이브가 어떤 건지. 가사 내용이야 역시나 이제 hustle real hard 해야 된다는 내용이네요.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. 좋다. 어떤 래퍼라고 해야 되지? 그 블락 영스타 같은 래퍼들 그 특유의 그 시그니처 사운드가 있잖아요. 그 강한 베이스음 있잖아요. 그런 베이스 사운드가 들어간 곡이네요. 이 곡 정식 뮤직비디오 나오면 멋있을 것 같아. 와, 그리고 제가 긴진의 잉글리시 랩 듣는 거는 처음 듣는데 아 바이브가 미쳤네요. 아 뭐 긴진이야. 뮤직비디오나 뭐 아웃핏이라든가 랩할 때 바이브를 보면 알죠 우리가. 이 래퍼는 아무래도 미국 본토에 있는 그런 느낌들을 지향을 하고 그것을 이제 자신의 멋으로 가져오는 래퍼라는 것을. 근데 뭐 플로우 같은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냥 뭐 너무 좋았어요. 제가 말하는 좀 더리 사우스 래퍼 같은 그런 바이브들도 긴진한테는 있단 말이에요. 예전에도 왜 핫보이즈라는 곡을 또 긴진이 발표하기도 했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도 몰라도 약간 긴진의 음악적 영향이 바로 이제 미국의 남부 래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목소리를 잘 들어보면 진짜 주비나일 같은 그런 느낌도 있다니까. 아 역시 좋네요.
자,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